2024년도 지방직, 기술직 공무원 9급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이 시험 대비하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시고 또 시험지 따위는 보기도 싫으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실 때쯤 되셨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친구분들 만나고 아마 즐거운 시간, 스트레스를 좀 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비가 와서 또 날씨도 좀 굳어가지고 또 시험 망치신 분들은 야 시험 잘 못 봤는데 날씨도 이따위냐? 뭐 이러면서 또 우울해하실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좀 집에 가서 푹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같은 날이 또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또 이렇게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할 걸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라디오 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이렇게 시험지를 제가 풀어드리면서, 이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국사를 잘하는 저 같은 사람, 저는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이런 거라도 이렇게, 이런 것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잘하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걸 한국사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풀이 방법, 노하우를 또 이렇게 한 번은 전수해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푸는구나. 나랑 똑같이 풀었네. 이런 걸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신석기 시대를 바로 물어보았죠. 직문형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뭐 사료도 나오고 뭐 혹은 뭐 그림도 나오고 뭐 심지어 이제 이런 식의 빗살무늬 포기도 막 나오고 또 가락바퀴 뭐 뼈바늘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랬죠. 근데 이번에 그냥 바로 신석기 시대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뭐였느냐 했더니 옳지 않은 거네요. 아는 거. 아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보이죠. 군장. 군장이 나오면 이건 청동기가 되어요. 그래서 고인돌이 나왔다는 거는 계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되고요. 그 밖에 뭐 가락바퀴라던가 뼈바늘 또 조개껍데기 된 치레거리 또 일부 지역의 조피수수 이런 건 모두 신석기 상징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이 있던 국가, 이러면 법이 있었던 국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법을 직접 묻는 형태면 3개죠. 딱 3개가 전해지고 있어요. 8조 범금에서 8개의 법 중에 3개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2번이 고조선 문제가 되겠죠. 신석기 시대 다음이 바로 고조선 문제가 나왔네요. 뭐 순서 배열하는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도 그렇게 역사적인 시간적 순서대로 내고 있네요. 그럼 고조선 찾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천행사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제천행사. 또 하나 동맹이랍니다. 동맹은 동명성왕을 위한 거예요. 동명성왕을 위한 연맹. 제전. 그래서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구려가 됩니다. 고구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 밖에 상대부 장군, 상대장, 그다음 위만이 준왕을 몰아냈다. 또 중국의 한반도 남부 사이의 중계무역을 통해 성장하였다. 이렇게. 요거는 모두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도 뭐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국가. 가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호암사라는 게 나와요. 호암사. 또 더군다나 정삼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답니다. 정삼. 그래서 이거는 백제의 부여시대, 사비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부여입니다. 부여. 혹은 사비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여기 국가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데 가국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부여니까 백제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육접현과 16관등제, 이게 백제 고위왕 때 정비가 된 율령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가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되겠고. 이난, 이거는 발해의 연호입니다. 천통, 이난,
대흥, 여기서 천안대 순서예요. 천안대학교. 1대 공항, 2대 무항, 3대 문항 때의 연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현재 요 이난에 걸렸겠죠. 그래서 발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골풍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라시대의 신분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문제가 없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다섯 천축국을 순례했다고 나오네요. 그럼 뭐 답을 줬네요. 오 천축국을 갔다 온 이야기. 기행문 전. 왕 오천축국 전. 왕 이건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갔다. 그렇죠? 갔다. 해초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해초! 그랬죠? 해초! 오, 천축국전.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겠죠? 어렵지 않았어요. 그다음 5번 문제가 됩니다.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오른 것은 또 가가 또 나왔네요. 가. 비로소 가를 설치했다. 힌트. 판사 최무선의 말을 들은 것이다.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최무선. 무서운 최무선.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우왕. 그죠? 그래서 우왕 때. 그래서 저는 이거 직지심체 요절이랑 같이 풀어라 해서 직화구이 너무 맛있어. 우왕 맛있어. 이랬어요. 우왕 맛있어. 직화구이. 그래서 직지와 화통도감. 정답 4번이 됩니다. 6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어? 직화구이 나왔네요. 그죠? 이게 직화구이의 세트로 나왔네. 5번, 6번. 직화구이가. 근데 화통도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직지가 그 다음 나왔네. 뭐야 이거. 그죠? 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현재 유네스코 기록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예, 바로 직지 심체요절. 직화구이 우왕 맛있어. 그죠? 예, 이게 또 나왔네. 그죠? 1377년. 똑같이. 그래서 정답은 가장 오래된 것. 3번이 되겠죠. 현존하는 금속활자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최윤희가 지은 의뢰서니까 상정고금 의뢰서죠. 예문이 되겠습니다. 상정고금 예문. 몽골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은 팔만대장경이 되겠죠. 팔만대장경. 우리나라 풍토 하면 향. 고향 할 때 향. 약재 약. 고려로 따지면 구급방. 향약 구급방. 정답 3번이 됩니다. 7번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병인양요는 불란서와 싸운 이야기. 병이니까 비읍, 불란서니까 비읍, 비읍 프랑스. 그럼 프랑스를 모두 제거하면 되겠죠. 모두 맞는 프랑스 있고, 프랑스 있고, 그렇죠? 이건 모두 맞는 얘기고. 외교장각이 소실되었고, 예, 프랑스가 그 의궤를 약탈한 거 유명하죠. 이게 2011년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 어재현 장군 이렇게 나오면 강화도 광성보 전투죠. 광어입니다. 광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광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죠? 미. 광어 너무 아름다워. 그죠? 미. 미국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8번. 밑줄 친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 김구 나왔고 상해 나왔고 그리고 윤봉길 선생 나왔어요. 그럼 윤봉길 나왔으니까 이봉창 나와야겠죠? 그래서 바로 봉 브라더스 봉봉 브러스에 대한 이야기 찾으면 되겠습니다. 한인 애국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한인 애국단 애국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한인 애국단 선생님들. 그래서 이 결성된 31년의 한인 애국단에 의해 이봉창 의사가 먼저 가셨고 그 다음 윤봉길이 그 다음이죠. 그쵸?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오답은 제가 안 할게요. 일단. 예.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운동은 하나 여기 1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게 몇 개예요? 총? 3개죠. 답이 나왔죠? 3.1운동. 정답 1번. 예, 근데 1이 3개여서 3.1운동이 아니고요. 요것은 이제 3.1운동의 특징이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배타적 감정 하지 마라. 그 다음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공약 3장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라 공약 3장이 나와요. 그래서 공약 3장 한용운 선생이 쓰신 것이죠. 한용운.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 매달 것. 그럼 고부 밀란에서 시작됐고 심지어 군수 조병갑을 목을 베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죠. 예. 그러면서 전주 감영을 함락시키고 곧바로 서울로 향할 것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군 4대 강령이 되어요. 그래서 농민군 4대 강령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건 동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학은 농민군 자치기구가 있었죠. 바로 집강이라고 부르는 농민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전개혁안 12조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를 풀어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11번부터는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